이것도 우리가 먼저 푸는 방식은 먼저 여기 부분을 우리가 나는 그래요. 여기를 먼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일단 시작해서 중간에 넣어서 하다가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해 보이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긴 해요. 여기를 먼저 해석하는 게더 낫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공부하는 방식에서 조금 뭐 어떤 차이니까 반드시 이걸 지켜라 그러진 않아요. 자, 단지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였다. 뭐 하는 걸 결심했느냐? 자, divide란 단어는 나누다죠. 목표를 무엇으로? specific steps면은 구체적인 어떤 단계로. 그럼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이 구체적 단계에 관련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거고. 두 번째는요, bring the stores to the shoppers. 아, they store to the shoppers. 그들의 그 가게를 shoppers, 그 뭐지? 고객들에게 데려다 주다? 가져다 주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이것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가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뭐 마음껏 쓸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이건 이 글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뜻이 있겠죠. 세 번째는 delivery time이라는 거니까 뭐야, 우리가. 이거는 배달 시간을 핵심은 줄인다라는 거, 줄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substantial이란 말은 상당히라는 그 부사입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4번은 음식 아이템들을 여기서 핵심은 discounted, 뭐야,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로 결정했다. 그 물건을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이 이 글의 핵심인 건지. 마지막 리플렉트란 단어 뭡니까? 뭔가를 리플렉트를 반사하다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사란 뜻이 있어요. 리플렉트는 근데 이제 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고객들의 그 생산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그런 리퀘스트 요구를 잘 반영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글의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내용이냐? 가게를 샤퍼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난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 딜리버리 타임을 줄인다는 내용. 네 번째는 싼값에 판다는 내용. 마지막은 고객들의 어떤 요청들을 잘 반영을 한다라는 이것 중에 이 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shifting frames라는 단어가 있어요. shifting frames. shifting이란 말은 뭡니까? shift가. 뭔가를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주어예요. 동명사로서. 그러니까 frame이란 말은 틀입니다. 틀. 이 글에 여기서 이 문장이 맨 앞에 쓴 이거는 핵심이 되는 말이 있는 게 확실한데 말 그대로 틀을 바꾸는 겁니다. 틀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어떤 형태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틀을 바꾼다는 이 행위가 be applied, 적용되어질 수 있다. 어떠한 인더스트리, 산업에서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핵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틀을 바꾼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world,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거는 이 글의 주제네. 틀을 바꾼다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 특히나 apply란 단어가 여기 아까 앞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apply는 적용하다. apply to는 어디 어디에 적용하답니다. 적용하다. 적용시키다. 그래서는 수동 형태로 이 틀을 바꾼다라는 이 행위가 또 이러한 어떤 내용이 어떤 산업에서도 다 적용이 될수 있더더라. 그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예를 들어, for example, 자, Director of Food Marketing, 음식 마케팅 하는 비즈니스의 어떠한 그 디렉터들은, 감독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은 UK에서 set a goal, 목표를 정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to increase, 증가시키는 거죠. market share란 말이 뭔지 아시는 거, market share. 그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뭐 삼성이 휴대폰 판매량에서 세계에 뭐 1위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share가 전체의 뭐 20%, 뭐 25%. 그러면은 이러한 자기들의 share를 점점 늘려간다는 것은
그 시장 안에서 자기들이 그 영향력을 더 넓혀간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량을 넓혀간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어쨌든 이런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eed to find a creative way.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정했고, 아주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말 그대로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고객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Their lives are so busy. 무엇이 너무 바빠?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고객들이죠. 고객들의 삶들이 매우 뭐해서? So 대꾸문이죠? So 대꾸문. 매우 바빠서 그 결과, It is actually quite stressful. 그건 꽤 뭐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뭐 하는 게? To find time to go. 스토어로 가려는 시간. 오케이?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와. 그래서 그들, 이때 그들은 이제 누구냐면,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 그들은. 이 디렉터들을 가리키겠죠? 얘들은 결심하였다. 답은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고객들이 못 오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뭐 방송 문구 어디서 방송 문구 본것 같은데 여기서 고객들이 바빠가지고 뭐할 시간이 없어. Go to the store. 스토어에 갈수 있는 시간을 찾는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까 우리 핵심 뭐라고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Frame, shifting frame. 그러면 뭐 바꾸면 되지 틀을. 내가 가겠어요? 나 네가 못 오면 내가 가겠어요란 말로 답은 2번이 되는. 나름 쉽게 풀리는 문제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수 있는 정도면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고, 이게 안 됐을 경우는 뒤를 좀더 봐야겠죠? 자, 그들은요, completely, 완전히, 자, reframe, 새롭게 틀을 짰다. 그 쇼핑 경험,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경험의 틀을 새롭게 만들었고, 방식은 어떻게? 핵심이 그죠? By taking photos of the food aisles.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필요하게 적었습니다. 그 음식 그 아이라는 것은 통로입니다. 뭐몇번 통로 몇번 통로 있죠. 이것의 사진들을 찍어 그리고 그것들을 풀사이즈 이미지로 어디에다가 서브웨이 스테이션에다가 붙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literally란 말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쇼핑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그들이 wait for the train 기차를 기다리면서 굳이 갈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다안 봐도 되겠죠. 뒤에 부분. 앞에까지는 바보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못 가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기다리거나 너희가 있는 시간 또쓸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일단 한번.